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대비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냐? 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 대비가 없는 사람이다. 제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대비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세요. 믿음의 사람, 대비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대비를 못하고 사는 사람. 첫 번째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문제가 그들이 받을 축복과 그 축복에 대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심판도 있고 종말의 말세의 심판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는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시작. 그걸 어떻게 알아? 금방 알아. 죄지면 바로 재판이 있잖아. 재판에서 유지 판결되면 바로 형무소가 있듯이 똑같아. 영혼도 죽으면 바로 심판 있고 심판 후에 바로 지옥이 있는 걸 왜 몰라? 모르면 아는 사람 말이나 들어 좀.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말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늘 여러분은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미안하지? 양이라고 하기에는 양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꼭 양이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주여,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옳지. 시작. 시간은 흘렀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항상 대비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대비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항상 대비하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대비해서 여러분은 완벽하게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